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 법인은 1월 미국 시장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판매 대수는 47,872대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10% 증가했는데 차종별로는 베뉴와 투싼, 펠리세이드, 아이오닉이 1월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.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판매도 18% 증가해 역대 최다였으며 친환경차와 스포츠 유틸리티차 소매 판매가 각각 312%, 35% 늘었습니다. 기아의 지난달 미국 시장 판매량은 5.5% 감소한 42,488대였는데 스포츠 유틸리티 니로를 포함해 전기차의 1월 판매 대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기아 미국 판매 법인이 전했습니다.